직장인 서모 씨는 최근 인터넷 종합 쇼핑몰 인터파크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해킹을 당해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 여부를 조회해봤더니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가 유출돼 있었습니다. 개인정보가 본인도 모르게 새어나갔는데 보상 대책은커녕 되레 주민번호는 유출되지 않아 안전하다는 식의 사과문에 화가 났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내는 그런 메일에 불과했던 걸로 저는 받아들여져서 매우 좀 불쾌하더라고요. 특히나 그렇게 제 뭐 핸드폰 번호, 주소 이런 것들이 다 나왔는데 지난 5월 인터파크 회원 2천여만 명 중 1,03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인터파크는 2개월 후인 지난 11일 이 같은 사실을 처음 알았지만 이를 알리고 공식 사과한 건 2주가 지난 후였습니다. 더욱이 뒤늦은 사과문에는 보상 대책도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우려와 함께 피해자들의 공분도 커지는 상황. 일부 피해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서울 YMCA는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로선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 피해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등 피해 구제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집단 소송 제도 등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소송에 나서서 승소하지 않는 한 어떤 그런 피해들을 구제받기가 힘든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 소송 제도라든가 징벌 배상 제도 이런 것들이 좀 도입이 되어야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선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검증이 되지 않은 이메일은 내려받기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TBS 문기혁입니다.